뉴저지 메돌랜드에 건설 예정인 화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토요일 첫 공식 유세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와 일리노이, 메릴랜드에 이어 커네티컷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중단이 또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시가 3살 미만의 차일드케어 학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메돌랜드에 건설 예정인 화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발전소는 뉴저지에 만들고 생산된 전력은 뉴욕으로 보내진다고 하는데요.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뉴저지 리치필드에서는 메돌랜드 습지대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됐습니다. 리치필드 메모리얼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로렌타 와인버그 주 상원 의원과 클린턴 카라브리세 주 하원 의원, 앤소니 수아레즈, 리치필드 시장 등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 학생들도 다수가 참여해 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생하는 공해 문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시위를 주동한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은 발전소가 건설되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하며 동포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발전소가 여기 뭐 1마일 이내에 이제 설립이 되면 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뭐 대기 오염이라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거의 우리 이 10마일, 20마일 이내 사는 주민들이 아마 거의 폐병 질환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발전소가 설립되면 발생하는 피해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며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들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우리 2세, 3세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와서 반대하는 시위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노스버겐 리버티 발전소로 명명된 화력발전소 개발안은 15억 달러를 투입하여 1200메가와트 전력이 생산 가능한 발전소를 리치필드 메돌랜드 습지대에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생산된 전력은 전량 허드슨강 지하에 매설된 전력선을 통해 뉴욕시로 공급되어 뉴저지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토요일 첫 공식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분열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자신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의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공화당 텃밭인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민이 우리의 분열을 가속화할 대통령을 원한다면 나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이미 분열을 부추기고 혐오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화당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바이든은 누군가는 민주당원 중에 공화당과의 통합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를 믿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국가의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바이든의 연설에는 약 2,000명의 관중이 모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이든은 지난달 말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박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35%로 2위인 샌더스 의원을 18%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6%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일리노이, 메릴랜드에 이어 커네티컷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체 노동자의 약 30%가 최저임금 15달러 혜택을 보게 됩니다. 커네티컷주 상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앞으로 5년에 걸쳐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 네드 러먼트가 서명하면 커네티컷은 미국에서 최저임금 15달러를 채택하는 7번째 주가 됩니다. 커네티컷의 현행 최저임금은 10달러 10센트로 10월 말 90센트 인상을 시작으로 점차 최저임금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은 15달러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라고 국회를 압박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서 2월에는 뉴저지주와 일리노이주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고 메릴랜드주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10년째 7달러 25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중단이 또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구 순회 항소 법원이 다카 폐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편견으로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만장일치 위법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지난주 버지니아주의 연방 4순회 항소 법원도 국토안보부가 다카 폐지 결정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4순회 항소법원의 알버트 디아즈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다카 프로그램 폐지 이전에 설명 과정이 없었고 이는 수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며 다카 폐지 결정은 연방법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줄리우스 리처드슨 판사는 법원이 다카 관련 행정부의 결정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반론했지만 국토안보부의 정보 공유 정책이 변경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다면 다카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 법원에서 다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부니 등이 축소 중단된 데 따라 미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지원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미군 시민권 신청 기각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분기별 민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미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신청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권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2016 회계연도 1분기 미군 시민권 신청은 총 2,169건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8-2019 회계연도 715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67%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권 신청 건수는 2017-2018 회계연도 17만 8,879건에서 2018-2019 회계연도 19만 1,319건으로 약 7% 증가했습니다. 미군 시민권 신청에 대한 기각 건수도 지난 2015-2016 회계연도 1분기 139건이었지만 2018-2019 회계연도 227건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군 시민권 신청의 기각률이 16.6%로 일반 시민권 신청 기각률인 1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시민권 신청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입대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부니 등이 축소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새 외국인 모병 개정안을 통해 미군 입대 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 입대 후 최소 180일 이상 복무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영주권자라도 입대 전 신원 조사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이 보완된 2019 입양인 시민권법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그동안 쟁점이었던 전과 기록자에 대한 구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 무달 연방 하원 의원과 애덤 스미스 의원은 입양인 시민권법에 전과 기록자를 포함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2000년 시행된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 무달 의원의 대변인은 2019 입양인 시민권법은 18세 이전에 미국인 가정에 합법적으로 입양됐던 모든 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입양인이 범죄를 저질러 전과 기록이 있더라도 시민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시민권법은 2000년 이후 입양된 경우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지만 소급 적용은 당시 18세 미만의 입양아들에게만 해당됐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그동안 입양인 활동가들 사이에 쟁점이 됐던 전과 기록자 입양인에 대한 구제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뉴저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의회가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대대적인 학군 통합과 재편을 추진합니다. 실현될 경우 상당수 한인 밀집 학군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지난주 주민 세금 경감을 위해 학군 통합,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 중 학군 통합에 관한 내용은 킨더가튼부터 중학교까지만 운영하는 소규모 학군의 경우 킨더가튼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두 운영하는 지역 광역 학군으로 통합 재편한다는 것으로 300여 학군이 대상이 되며 버겐카운티의 상당수 한인 밀집 학군도 포함됩니다. 한인 학생 비율이 전체의 10%가 넘는 학군을 보면 클로스터 등 10여 곳에 달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의 50%에서 70%가 지역 학군 운영에 쓰이는데 타운 단위로 자체 학군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교육의 수준은 다른 주에 비해 높지만 그만큼 많은 교사와 행정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스위니 주 상원의원은 소규모 학군들을 통합해 지역 광역 학군을 만들 경우 운영비 절감을 통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주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갑작스런 학군 통합으로 인한 혼란과 공교육 수준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법안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시가 3살 미만의 차일드케어 학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은 저소득층 가정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학비를 크게 경감해주는 내용입니다. 스카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현재 차일드케어 학비 지원 수혜 대상을 현재 4만 9천 명 수준에서 8만 3천 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NYC 언더3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NYC 언더3 프로그램은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레트라이스 워커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며 시행을 위해서는 뉴욕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NYC 언더3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780인 가구 소득 $25,750 이하 저소득층의 차일드케어 학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만 625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현재 연간 4,506달러에서 1,545달러로 줄어들게 되며 5만 1,500달러 이하 가정은 현재 8,755달러에서 4,120달러로 크게 경감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연 가구 소득 6만 4,375달러 이하 가정은 6,438달러, 10만 300달러 이하 가정은 1만 2,360달러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산 6억 6천만 달러는 뉴욕시 개인사업체의 95%가 면제를 받고 있는 차일드케어 택스를 종업원 고용세에서 부과시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현재 4명 중 1명이 빈곤층이자 93%가 여성인 차일드케어 교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맨하탄 펜스테이션의 현대화 공사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출입구와 롱알랜드 레일로드 중앙홀이 새로 꾸며집니다.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가 총 공사비 5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펜스테이션 출입구와 중앙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최종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공사는 오는 2020년 완성될 예정으로 완공되면 롱알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뉴욕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쿠모 주지사는 펜스테이션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 공사로 펜스테이션 중심에 만들어지는 모이니한 트레인 홀은 높이 40피트, 깊이 65피트로 전체가 유리로 만들어져 자연광이 비춰주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롱알랜드 레일로드 이용객들은 지금보다 넓어진 공간에서 여유 있게 열차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펜스테이션의 하루 이용객은 6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문신 잉크가 세균 오염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미 전역에서 유통된 일부 문신 잉크가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사용할 경우 감염은 물론 여러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다이내믹 컬러와 컬러 아트 그리고 스켈프 어스테틱 브랜드의 총 6개 문신 잉크 제품입니다. 이에 대해 FDA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타투 아티스트나 문신 잉크 유통 기업의 사용과 판매를 모두 중단할 것을 권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현재 시장에서 오염 제품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와 협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문신할 경우 반드시 잉크 제품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한인타운 6가와 버질 인근 메디컬 빌딩의 세 번째 클리닉인 버질 클리닉을 개원하고 더욱 다양한 진료 과목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버질 클리닉은 기본적인 진료실은 물론 검진실, 임상검사실 등을 갖췄으며 전문 의료진이 1차 진료를 비롯해 산전, 산후케어, 소아과, 예방검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 문을 여는 버질 클리닉은 메디케일 등 건강보험 가입자는 물론 무보험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중에만 운영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틀리 경찰서 소속 스티브 노 경위가 다음 달 13일 경감으로 진급합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이 경감으로 임명되는 것은 처음으로 뉴저지주 내 한인 경찰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포틀리 고교와 존 제이 칼리지를 졸업한 노 경위는 지난 1999년 포틀리 경찰로 채용돼 뉴욕 뉴저지 한인 경찰들의 모임인 미주 한인 경찰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리더십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저지주에서 나흘 동안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이 벌어져 13명이 체포됐습니다. ICE는 이번 단속은 지난 5년 사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사 사건이 계류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한 불법 체류자 중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자마이카, 멕시코 출신 4명에 대해 즉각적인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의 안면 인식 출입 시스템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은 이 같은 행위 적발 시에 건물주에게 최대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지난주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찰을 포함해 모든 행정기관들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법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의사협회와 한미 외인 노인복지재단은 다음 달 1일 퀸즈 코리아 빌리지 대동연회장에서 제4회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들을 위한 건강박람회에서는 협회원 전문의 20여 명을 비롯해 28개의 병원과 건강보험업체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참여해 암과 B형 간염 검사, 비뇨 산부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 유방암 검사 등 각종 의료 상담을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